수조를 만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예. 예,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예전에도 한번 마린코스트 방문기를 한번 네.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좀 사장님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냐면 이제 해수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해수 관련해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마린코스트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국내 해수 수족관 하면 사실 마린코스트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표님 한번 인사 한 번만 이렇게 좀 네. 해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마린코스트 대표고요. 김대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애니멀로에서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애니멀로하고 같이 이제 해수에 대한 어떤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애니멀로 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린코스트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컨텐츠는 좀 초보자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거 이런 걸 먼저 우리 전문적인 사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요새 이제 많이 메일이나 이렇게 좀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시는 게 수조 컨셉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초보자들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항상 애니멀로 TV에서 얘기하는 게 컨셉을 먼저 잡고 시작해라. 이런 그래야지 중복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초보자들이 요새 뭐 어떻게 보면 대세 뭐 유행하는 컨셉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혹시 추천해 주실 거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제 관점에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90%의 초보분들은 니모와 말미잘의 이 부비부비 소위 거기에 이제 심쿵해서 이제 네, 하시게 되는 게 많은데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말미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말미잘이 생각보다 어렵고 또 다른 문제는 말미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니모의 부비부비 하지 않아요. 확률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20%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기보다 조금 더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니모를 다섯 마리 키우고 싶은데 말미잘이 다섯 개 있으면 하나씩 나눠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 놈이 다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림하고 실제 내 수조에 보여지는 그림이 무조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초보자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니모 키우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부비부비에는 너무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니모가 말미잘에도 부비부비를 하지만 산호에도 부비부비 하거든요. 근데 그 확률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호들 중에 말미잘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산호에는 부비부비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산호가 말미잘보다 쉬워요. 근데 다들 산호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산호가 어렵다는 거는 우리가 생소한 거지 산호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신에 산호가 살아야 될 최소한의 환경은 갖춰주셔야 되겠죠. 꼭 말미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니모랑 말미잘이 무조건 부비부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 마리를 키우실 때는 한 마리가 다 가져간다는 거 이거를 좀 일단 마음에 드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뭐 산호어항이나 이런 걸 이제 해수어항을 키우는데, 이제 하는데, 초보자들이 혹시 이렇게 그 어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좀 꿀팁 한 가지나, 뭐 예를 들어, 뭐 환수는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끼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할지, 요런 거를 이제 완전 초보자들 입장에서 꿀팁 한 가지는 이렇게 좀 말씀. 상당히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수조가 100개면 100가지 다른 바다예요. 그래서 어떤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꿀팁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꿀팁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라는 어떤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찌 보면 이제 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보니까 수도를 놓는 데 있어서 햇볕의 변수를 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햇볕이라는 건 계절마다 달라지고 사실 절기마다 계속 바뀌어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나 강도가 달라지고 또 집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데 이 햇볕이 들어오는 게 과연 이 수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근처 연안을 혹시 생각하시면 돼요. 연안에 가면 다 이끼밭이에요. 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수면이 낮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수조보다 그래도 깊어요, 거기가. 예. 그런데도 이끼밭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큰 바다에서조차도 햇볕이 다이렉트로 낮은 곳에 쏘이는 구간에는 이끼가 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수조에서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과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어항의 위치를 잡으실 때 간접광도 중요합니다. 꼭 직사광선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튀겨오는 불빛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변화를 줘요. 가장 수조를 일단 놓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일단 그거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초보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어항을 이렇게 고를 때 크기는 그렇게 상관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굉장한 이제 그 다음이 사실 크기죠. 아, 그 다음이 네. 크기구나. 예, 네. 그 다음이 크기인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이 자리에 논다라면 네. 이 정도 사이즈밖에 못 놓는데 대신 햇볕이 들어와요. 근데 요 자리는 좀 작아지지만 햇볕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후자로 가셔야 돼요.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조건 큰 게 네. 좋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해양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해수어라고 얘기를 하면 해수어는 이제 생태계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맨 첫 번째는 걔네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스팟에만 있어요. 이동을 하지 않아요. 보통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어가 안 잡힌다, 명태가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들은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인데 이 오나멘탈 피시들은 예를 들어 뭐 이모라든지 블루탱이라든지 그냥 산호초 지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요 끝까지. 근데 얘네도 오래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 햇볕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30리터 짜리 바다를 만드는 것과 300리터 짜리 바다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저희 애니멀로 이제 이렇게 질문 주신 건 일단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수를 입문하는 초보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해수를 취미로 하시고자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이 수조를 만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바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사서 디스플레이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될 나만의 생태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어떤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금전적인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필요한 만큼의 어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데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이제 무리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결과론적으로도 좋지 않고 쉽게 지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시작하신다면 정말 평생의 취미가 될 수 있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딱 와닿는 명언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나만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저희한테 이제 많은 문의를 주셨지만 이제 앞으로도 우리 마린코스트 대표님과 함께 질문 주시는 것들 그리고 해수 정보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오케이 마린코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